요술의 무기술 동작과 투로는 대부분 현대에 와서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통성을 주장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전쟁터에서 다양한 무기를 실제로 사용했던 건 분명하죠. 여러 가지 무기의 정확한 용도를 파악하고 이를 다루는 요령을 익힌다면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유산을 복원해서 후대에 전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검과 도입니다. 검과 도는 현대 무기로 보면 권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스톨이냐, 매그넘이냐 이런 차이로 보시면 되겠네요. 전쟁터에서 얘네들을 꺼냈다면 남들은 M16 들고 있을 때 혼자서 권총 들고 설치는 꼴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후의 호신 무기이고 검과 도를 꺼냈다는 거는 99% 죽을 일만 남았다고 보시면 돼요. 검은 찌르는 용도, 도는 써는 용도라고. 검은 찌르는 용도, 도는 써는 용도입니다. 자, 도. 도의 유효사 거리는 역시 팔꿈치에서 옆구리 사이 30cm 정도입니다. 도는 누워 있으니까 검보다는 유효사 거리가 좀 짧죠. 그리고 우리가 도마 위에 고기를 올려놓고 썰려면 어떻게 썰죠? 그냥 이렇게 막 썰면 안 잘리잖아요. 항상 칼집을 내고 썰잖아요.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그냥 막 이렇게 휘두르면 저만 지치고 상대방 옷이나 갑옷에 걸려서 이가 다 빠져요. 즉, 도법의 모든 동작은 휘둘러서 상대를 베는 게 아니라 박아넣는 동작이에요. 박아넣고 회수하고, 박아넣고 회수하고, 박아넣고. 항상 박아넣어서 칼집을 내는 동작입니다. 그리고 일단 박아 넣었다면 이 장식품을 사용합니다. 이 장식품을 손목을 역시 힘을 안 들이고 움직이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일단 박히면 썰수 있죠. 칼집이 나 있으니까 훑을 수 있어요. 상대방을. 즉 투로를 연습할 때 이렇게 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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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칼로 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박아놓고 칼집을 낸다고 생각하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끝. 오케이. 파케.